난 좋아해. 좋아한다. 근데 벗길 게 없어. 안녕하세요. 오스니입니다. 김재입니다. 재현입니다. 호잇. 오늘은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 속옷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많이 비출수록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아, 시스루. 아, 시스루. 아, 시스루. 그런 바엔 안 입는. 아시는 거 있어요? 뭔 전혀? 그냥. 탑과. 아, 어. 그런 거 있잖아. 가터벨트 이런 거. 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전문적이다. 아, 어. 모른 척 하네. 근데 예지가 한테 채찍 입고 막 그랬거든.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누가? 뭘? 뒤에 있나? 나와주세요! 오~ 저게 딱 가장 정석적인 속옷. 정석적이라고? 아! 엉덩이 부분이 더 네. 많이 보이네. 아~ 살짝 티 아닌 티 같은 느낌. 어. 이런 속옷 혹시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깔끔한 속옷. 아, 맞아. 되게 깔끔하잖아. 이게 펑이라고 밝혀지고 미국의 여성분들이 되게 흔하게 많이 입는 속옷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안 불편한가? 낄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가린 게 아니지 않나? 저거는 실인데 실. 어. 저 앞부분만 가리고 뒤에는 그럼 다 보인단 말이네. 어. 저게 진정한 티팬티구나. 아 근데 물어보고 싶다. 안 불편한지. 입어본 적 있어? 어, 불려본 적 있어. 수영복을 입을 때. 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불편한지 잘 몰라. 아까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이렇게 합쳐지는구나. 더 이상 참여 못하겠다. 이런 속옷 혹시 좋다 싫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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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전 거와 비교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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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다 더 좋다. 어. 이거는 원피스네? 수영복인데? 아 싫다 싫다. 별로다 별로다. 저런 거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아니 내 말이 맞네. 비출수록 좋은 거 같다고. 저런 보정 속옷 같은 거 많이 입나? 나는 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입은 사람은 좀 있지 않을까. 좀 편해하잖아. 근데 저거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보정 기능이 있다 했으니까 막 조여주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별로다. 그래서 별로다. 아. 안 보여서 별로다가 아니고 절대. 아, 근데 뱃살 같은 게 좀 여자분들 많으면 저런 거 입으면 이렇게 날씬해 보여가지고. 아 오케이. 아 넘겨 넘겨. 오. 어 호피 좋아한다. 타잠 같아. 나 타잠 좋아해. 좋아한다. 호피 무늬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나. 아 그래 니네 집 가니까 호피 무늬 팬티랑 많이 입고 있대. 어 좋긴 좋은데. 타잠 좋아한다면서. 아 좋아해. 좋아하는데 센 느낌이라 해야 될까? 지금 저 패턴 디자인은 좀 구려. 어느 패턴 좋아하시는 어? 건데? 네 집을 아 좋아한다 얘가. 그 이게... 얼룩말 무늬. 오! 네 집에 있는 거 저거. 네, 우리 이제 신빙성 있다. 좋아요. 실제로 보면 좀 되게 설렐 것 같아. 좋지. 엄청 섹시하잖아. 심장 막. 맞아. 저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저렇게 입을 사람도 없고 현실감이 없는 속옷이지. 한국에서는. 나 진짜 현실로 본 거는 어스틴 집에서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뭐 없어. 나는 왜 바로 이해했지? 이해했대. 이 취향이다. 진짜 가릴 것만 가렸네. 진짜 그냥. 어때? 저거는 좀 충격적이다. 징그럽다. 에일리언 같다. 저거. 만약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제 잠자리를 가질 때 속옷을 벗잖아? 근데 벗길 게 없어. 벗기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쳐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어? 약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주옥 같았어. 아 근데 반응 보니까 가터벨트랑 티팬티 그 두 개 같이 착용하면 이제 끝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 어 진짜 끝나지. 그랬어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데. 어떤 속옷이 제일 본인의 판타지라고? 섹시한 거는 가터벨트지만 그냥 단색으로 된 속옷 처음에 본 거? 이미지 관리한 것 같은데. 가터벨트? 나도 진짜 제일 베이직한 걸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오늘 좀 바뀌었어. 어떤 걸로? 저게 제일 판타지다. 난 좀 궁금해. 저거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일 판타지. 그거는 그 누구도 입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있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남자 버전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어떤 속옷을 사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말하고 나니까 좀 궁금하죠. 다음 편에는 남자 속옷도 약간 궁금하니까 이렇게 여자 속옷도 다양하게 많은데 남자 속옷도 약간 다양하게 많지 않을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엄청 재밌었다. 너무 좋은 주제여서. 정말 정말 좋은 주제였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 정말 좋은 주제였어요. 미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취향 알려주고. 제일 안 입는 게 제일 좋지 뭐. 임재희였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오스니였습니다. 안녕. 안녕.